만약 에어4로 생각이 좀 잡혔다면 굳이 더 이상 프로랑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패드를 조금 더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고 좋은 방향의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얼리즈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에어4 그린 컬러 개봉기를 하면서 첫 느낌은 어떤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번에 나온 아이패드 에어4가 아이패드 프로와 정말 유사한 각진 디자인에 USB-C 그리고 애플 펜슬 2세대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한번 열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테이프가 있죠. 참고로 오늘 보여드리는 모델은 아이패드 에어4 셀룰러 모델의 256기가예요. 이렇게 본체가 보이고요. 이 아래 구성품을 보면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문구와 함께 USB-C to C 케이블 그리고 20W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4에는 18W 충전기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개선이 됐네요. 구성품은 다시 그대로 넣어두고 요 녀석이 핵심이죠. 전원을 이렇게 켰고, 디자인은 그냥 예뻐요. 애플 거는 항상 보지만 봐도 질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색상은 그린인데, 이번에 아이패드 에어4가 기존의 실버나 스페이스 그레이 말고도 로즈골드, 스카이블루, 그린 컬러가 추가되면서 약간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쌈무 그린이라고 해서 그 쌈무 색상이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봐도 되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빛에 따라서 약간 회색으로 보일 때도 있고, 정말 연한 그린 컬러로 보일 때도 있고 실버로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상단에 터치 아이디를 포함하고 있는 전원 버튼과 우측에 볼륨 버튼 나란히 있고요. 이쪽에는 셀룰러 모델이라서 유심 넣는 트레이 그리고 하단에는 USB-C 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초기 설정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초기 세팅이 끝났는데 일단 각진 디자인이라서 프로랑 거의 똑같아요. 모양이 아이패드 프로랑 사이즈까지 동일하지만 베젤이 살짝 좀더 두꺼워서 화면은 11인치가 아닌 10.9인치가 탑재된 형태입니다. 근데 제 눈에는 베젤이 막 엄청 두껍다고 느껴지지는 않네요. 요 정도면 뭐 프로랑 비교해봐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하면 분명 차이가 있겠지만 단순히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영 나쁜 수준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최대 500니트까지 되는데 프로가 600니트까지 지원하는 걸 보면 100니트 차이가 있죠. 하지만 한 450에서 500니트만 돼도 야외에서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큰 차별점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프로와 에어4를 구분하는 메인 차별점이라고 될수 있는 게 바로 120Hz를 지원하느냐 마느냐예요. 에어4에서는 120Hz가 아닌 60Hz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뭐 아쉽다는 얘기가 있지만 애플 입장에서도 분명 끝나누기를 해야 되니까 에어에서는 60Hz 이상으로는 앞으로도 지원해줄지는 좀 의문이긴 해요. 분명히 120Hz가 있으면 훨씬 부드러운 화면을 즐길 수 있는데 사실 단순히 영상 시청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또 많은 차이는 없어서 이제 실사용에 있어 문제지 참고해주시고요. 성능은 이제 A14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갔어요. 기존에 이제 아이패드 프로에 있는 A12Z랑 비교해보면 CPU나 GPU가 조금 더 개선됐다고 하는데 또 여러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값을 찾아본 결과로는 막 엄청나게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테스트 도구에 따라서 어떤 거는 A14이, 어떤 거는 A12Z 칩이 더 좋다고 나오기 때문에 스펙상으로 개선된 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막 사용하는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A14 칩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다면 좀 무거운 게임 돌리면 특히 3D 그래픽을 많이 먹는 게임들을 돌리면 배터리가 광탈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 에어4 사용기를 좀 찾아봐도 배터리가 빨리 닳는 느낌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당장은 그냥 언박싱하는 수준이라 뭐 체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이거는 만약 사실이라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에어4에서 들어간 게 이제 터치 아이디가 있죠. 요거는 좀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게 화제하는 방식에 따라 뭐 왼쪽 검지를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요렇게 놨을 때 오른손 엄지, 뭐 검지, 이쪽에서는 또 오른손 검지
각도에 따라 다양한 손가락을 여러 개 추가할 수 있고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나 가족 구성원들 지문까지 추가할 수 있다 보니까 페이스 아이디보다는 보안적으로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확실히 편의성이 더 뛰어나요. 잠금 해제하는 속도도 더 괜찮고 요거는 프로보다 더 나은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이즈가 프로랑 똑같은데 두께가 한 2mm 정도 더 두꺼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폼팩터가 동일하다 보니까 뭐 대부분의 케이스는 호환이 된다고 해요. 일부 케이스에서는 이 전원 버튼의 위치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100%는 아니더라도 기존의 아이패드 프로 케이스와는 대부분 호환이 된다는 점, 이것도 괜찮은 소식이고, 그리고 또 프로랑 비교해볼 점이 바로 카메라인데요. 사실 저는 태블릿 PC에서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물론 이건 사용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거의 뭐 촬영할 일이 있더라도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해본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더 센서나 다른 카메라 렌즈를 빼고 에어에 맞는 스펙으로 넣어주지 않았나 싶고요. 카메라에 대해서는 뭐 많이 언급을 하지는 않을게요. 오늘은 단순히 언박싱하는 정도라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막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구매할 때 팁,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면, 이게 단순히 아이패드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애플 펜슬이나 키보드 구매까지 염두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을 정확하게 짜야 돼요. 본인이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떤 액세서리까지 구매할 것인지 딱 구상하고 있어야 추후에 추가되는 지출을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모델이랑 분명 고민하는 분들이 있겠죠. 여기서 하나 의견을 드리면, 만약 본인이 아이패드 카메라를 많이 활용하면서 이걸로 촬영한 거를 바탕으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나 기타 좀 전문적인 드로잉 작업, 디자인 작업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프로를 권장하고, 그냥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나 유튜브 영상 시청, 웹서핑, 게임, 그리고 좀 취미적인 수준에서의 드로잉이나 필기, 가끔 영상 편집 해보는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에어4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하나 좀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건, 아이패드 프로랑 에어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당연히 프로 모델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어4가 아무리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프로는 프로이기 때문에 분명한 격차는 존재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용도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을 권장하고, 만약 에어4로 생각이 좀 잡혔다면 굳이 더 이상 프로랑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패드를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고 좋은 방향의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패드를 구매할 때 와이파이냐 셀룰러냐 고민도 많이 할 텐데, KT에서 대여를 받은 만큼 관련 혜택 짧게나마 소개해드리자면,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서 데이터 쉐어링이나 추가 스마트기기 무료 회선 이런 혜택도 있고, 아니면 제휴카드나 기타 포인트 할인 이런 것도 있으니까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자세한 정보는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제가 좀 기회가 된다면 프로나 8세대 이런 것들과 비교해보면서 누가 어떤 것을 구매하면 좋을지 한번 정리해보는 영상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